오늘은 천사 대교를 건너 신안 자운도 무안의 다리에 왔습니다. 네, 무안다리는 무안대를 내포하는 8월 8일 섬의 날로 기념하고 자운도의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여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은 다리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박은성과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무안의 다리는요 길이가 1,004m에 폭이 2m의 철제와 함께 나무로 된 결양인데 신안군의 결양을 살펴보면 이곳 무안의 다리와 함께 천사대교 등 결양들의 길이가 1,004m인 다리가 꽤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바람이 강한 곳이라 하여 미드비치라는 별칭을 갖고 있듯이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여주같이 추운 날 무안의 다리를 걸으려면요 방안에 좀 신경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 멀리 풍력발전기가 도는데요 풍력발전기 역시 무안대로 회전을 하면서 전기 또한 무안대로 발전하는 것이 자운도의 무안의 다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 멀리 지금 구리도가 멋진 모습을 좀 하고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붑니다. 여기가 상당히 좋네. 좀 내려서 이렇게 문이 개방되어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보죠. 상당히 귀한 계속 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물이 지금 바로 빠져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좀 미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내려와서 또 무안의 다리를 뒤돌아보니까 상당히 멋지다 이거 같습니다. 또 쉬어갈 수 있게 또 의자도 배치도 만들어 놨네요. 또 출발.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래서 또 쉬어갈 수 있도록 풍차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풍차와 삼박자 어울리니까 또 상당히 운치 있게 보이네요. 무안의 다리인데요 이쪽 우측엔 또 대나무가 나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좋네요. 끝에 다 왔는데 이거 바람이 또 아주
나 감도 안 갈래. 여기 장사할래. 이거 보고. 자, 나무에 붙어있는 거 봐. 나무에 붙어있는 거 봐봐. 한번 많이 사면 많이 와요. 재밌었어.